자, 원피스 캐릭터 누가 센지 한번 봅시다. 진짜 센 놈을 한번 찾아보자. 여기 있다. 진짜 많네. 일단은 니카도 지금 오르성한테 안 돼요. 전투력만 보면 검수가 오르성한테 비빌까? 저는 검수가 정말 세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 거푸는 지금 거푸는 너무 할아버지 못 써. 저는 오르성 한 명쯤은 저는 검수가 잡을 수 있다고 봐요. 로저가 그렇죠. 원바로 로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. 오르성 한 명쯤은 로저가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빅맘 전성기 빅맘이라면 오르성은 잡는다. 카이도가 원래 실제로 루피보다 세다. 하지만 다이다이까지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. 루피가 빅맘 못 잡는다고 봅니다. 이거 둘이 덤벼서 이긴 거지 사실. 아카이노 검수 못 이긴다고 보고 로저 못 이긴다고 보고 빅맘도 못 이긴다고 봅니다. 그리고 지금은 니카한테도 힘들다고 봅니다. 샹크스 검수한테는 안 되고 요 정도로 봅니다. 검수한테는 안 돼. 왠지 검수한테 질 것 같고 빅맘에 이길 것 같다. 그리고 아 쿠자는 안 된다. 센고쿠도 아카이노보단 셌을 것이다. 금사자시키 또한 요 정도 딸이다. 지금 상황만한 힘은 없다. 노우도 마찬가지다. 아오키즈 정도의 전력이다. 신의 기사단 니카랑 1대1 뜰만하다. 사왕급 전력이다. 미호크 니카한테는 안 될 것 같고 원카한테도 안 될 것 같고 쿠잔급 전력이다. 드래곤 오르성 한 명쯤은 잡을 수 있다. 드래곤 정도면 염제사보 신의 기사단에도 안 되고 아카이노랑 비빈다. 아카이노랑 비빌 정도는 된다. 염제사보 로브루치도 일단 넣겠습니다. 잔챙이로 전성기 인수염 도전. 전성기 인수염이 오르성 한 명 잡을까? 빅맘보단 세다. 샹크스랑 견주니까 세계 최강의 검사인데 빅맘 카이도보다 세다? 아니야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. 영레일리가 아카이노랑 비비나? 카이도하고 비비나? 영레일리 신의 기사단 정도는 된다. 조로가 로우급 전력이다. 후지토라 로큐는 또 로우나 조로한테는 또 안 될 것 같다. 키자루 미호크급 전력이다. 후산 미트 영웅거프가 오르성 한 마리 잡을 수 있을까?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빅맘한테 능력에서 밀릴 것 같아서 일단 올려놓겠습니다. 전성기니까요. 키드 로우급 전력이다. 딱 요거 세 개 얘네 셋이 좀 전력이 비슷하다. 저는 마르코가 상당하다고 봅니다. 얘네 사체관 두 명을 마르코가 커버하잖아요. 이제 록스드의 지배과 이문은 뺐습니다. 이문은 섬 하나를 통째로 날리기 때문에 이문은 탑티어에 놓겠습니다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가 아닐까. 오르성은 개인으로 따지면 로저가 오르성 한 마리 정도는 잡을 것 같고 검수도 오르성 한 마리 정도는 잡을 것 같고 그리고 아카이노가 지금 검수한테 안 될 것 같고요. 샹크스한테도 아카이노 안 될 것 같고요. 전성기 인수염한테도 아카이노 안 될 것 같고요. 아카이노 드래곤도 못 이길 것 같고 빅맘이랑 다이다이 하면은 조금 쫄쫄일 것 같긴 하네요. 이쪽으로 이렇게 자 근데 영거프가 오르성 한 명은 킬타지 않을까요? 근데 또 아무리 니카루피라는데 위로 올리기는 조금 애매하고 카이도 이겼으니까 위로 올리고 이 신의 기사단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왠지 루피 카이도 정도의 전력이 아닐까 지금 사방급 전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한 요정도 레일리까지는 거의 같은 라인으로 좀 보시면 될 거예요. 센고쿠하고 아카이노하고 염제사보 이 염제사보가 사실 애매한데 아카이노랑 비빌 수는 있지 않을까요? 여기다 나쁘는 그리고 조로키드 로우가 비슷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. 그리고 조로가 키자루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근데 해군대장 중에서 키자루가 그래도 아카이노 다음으로 센 편인데 저는 미호크랑 견줄 거라고 보거든요. 근데 쿠잔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근데 쿠잔은 이제 발 잘렸다는 조금 그런 페널티를 주고 나서 생각을 하면 요 정도 될거 옛날 이제 후지토라나 로쿠뷰 같은 신규 대장들은 강하기는 하나 샹크스가 이미 차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마루코는 어쨌든 사체관 두 명을 한 방에 커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가 없나? 상대가 있으면 요 정도 될것 같거든요. 에이스는 샌드백이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요 정도 세계관 최강 캐릭 굳이 부르자면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로저가 오르성 한 명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범수도 한 명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샹크스도 한 명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흰수염도 한 명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전성기기죠. 드래곤도 오르성 한 마리 정도 킬 따지 않을까 싶고 영웅거프도 오르성 한 마리 정도 잡을 수 있다. 근데 루피랑 오르성 한 마리 싸우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서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카이도는 이겼으니까 올려놓고 신의 기사단은 내가 봤을 때 사왕급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사왕 밑에 근데 왠지
빅맘 레일리랑은 조금 비슷한 전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센코쿠하고 뭐 원수 아카이누하고는 비슷할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원수 아카이누가 염제사보랑은 좀 비빌 것 같다. 에이스 같지 않아서. 이런 생각이 좀 들고, 시키, 쿠잔, 미오크, 키자루 요 정도까지는 좀 비슷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이 조로, 로우, 키브 정도 현기준 될 것 같아요. 범수한테 어쨌든 발렸고 샹크스한테도 썰렸으니까. 그리고 나서 이제 해군대장 이제 2전력 후지토라, 로쿠규, 그리고 마르코, 상디 정도 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, 제 현재 기준으로 해서요. 요 정도 될 것 같네요.